필리핀이 FA-50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주인공은 필리핀 전체가 아닌 정치적 위기를 맞은 필리핀의 대통령입니다. 두테르테에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그는 최근 직접 FA-50에 탑승한 뒤 엄청난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갑자기 한국 전투기를 추가 구매해 남중국해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두고 중국이 노발대발하며 크게 반발한 것인데요. 필리핀은 FA-50 도입 전까지 중국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 남중국해를 제집 드나들듯 다니는 중국어선과 함선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말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FA-50 12대를 실전에 배치, 2017년 말하위 전투까지 벌이며 중국과 힘의 균형을 맞춰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이 추가로 12대를 도입한다고 하니 중국이 발끈한 것인데요. 이 같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린 행보란 분석이 많습니다. 필리핀의 상황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슬로바키아의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유는 당시와 이리 양상이 몹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훈련기와 경공격기로 우리 방산업계의 수출 효자 상품이 된 FA-50은 지금 전 세계에 큰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슬로바키아엔 수출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이며 이라크에서는 후속 지원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반응이 폭발적이고 계약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11월 3일 한국방위사업청은 슬로바키아의 노후 고등운영기 L-39를 한국산 경공격기 FA-50으로 대체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었죠. 총 사업 규모는 10대, 금액은 5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현재 슬로바키아가 운영하는 L-39 알바트로스는 냉전기에 만들어진 구식무기로 전포 9.5m, 전장 11m, 전고 4.8m에 최대 이륙 중량 5.6톤의 아음속 항공기인데요. 최대 추력 1.7톤급 AI-25T 엔진을 단발로 탑재해 최대 마하 0.8로 비행합니다. 반면 한국의 FA-50은 전폭 9.5m, 전장 13.1m, 전고 5m, 최대 이륙 중량 12톤의 초음속 경공격기입니다. FA-50에 탑재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 엔진 출력은 17,800파운드 정도로 L-39의 엔진보다 거의 5배 정도 출력이 강합니다. 그만큼 속력 차이도 어마어마한데요. FA-50의 최대 속도는 마하 1.5로 L-39의 2배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무장 탑재량과 항속거리 역시 크게 차이 나는데요. FA-50이 최대 4톤의 무장을 싣고 연료탱크를 탑재할 경우 최대 2600km를 비행할 수 있는 것에 반해 L-39는 최대 1.1톤의 무장을 싣고 1300km밖에 비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슬로바키아 입장에서 FA-50을 안 고를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전투기 도입 사업에 한국의 경쟁 상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 최저가 전투기 중 하나인 JF-17을 들이밀며 맞불을 놨는데요. JF-17은 전장 15m, 전폭 9.5m, 전고 4.7m, 최대 이륙 중량 12.4톤의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최대 3.6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는 FA-50보다 긴 3480km입니다. 또 최신형의 경우 중국판 F414 엔진이라 불리는 최대 추력 8.8톤의 중국산 WS-13 터보팬 엔진을 단발로 탑재했는데요. 추력이 강한 만큼 F404 엔진을 탑재한 FA-50보다 빠릅니다. 최대 마하 1.8로 기동이 가능한데요. 게다가 자국산 KLJ-7 A4 레이더를 탑재해 탐지 능력도 우수합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요. 가격은 FA-50의 70% 수준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파키스탄이 49대의 JF-17 블록1과 62대의 JF-17 블록2를 운영 중이고 나이지리아, 미얀마에 판매되는 등 4.5세대 이상의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 없는 개발도상국들의 차세대 전투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값싼 장점을 살려 비슷한 시장을 노리는 FA-50의 최대 경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는 JF-17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FA-50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의 막무가내식 로비와 뻥스펙엔 언덜머리가 난 슬로바키아 의회가 중국 전투기의 도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번 필리핀의 사례에서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는데요. 2005년 이후 중국의 도발이 본격화되자 필리핀은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적인 항공전력이 미비했던 필리핀은 미국의 F-16과 프랑스제 미라주, 이스라엘제 크피르 그리고 중국 전투기까지 세계 각지의 다양한 전투기를 두고 뭘 선택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유지비가 많이 드는 구형 전투기 대신 신형을 도입하는 것으로 노선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FA-50과 미국의 F-16이 최종 물망에 올랐는데요. 처음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필리핀이 F-16의 도입 가격을 낮추고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한국과 협상을 벌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2013년 필리핀 대통령궁은 그간 언급되었던 F-16이 아닌 한국의 FA-50 12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이번에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 고립을 위해 한국 정부의 전투기 수출 불허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보가 어디서 흘러나왔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중국 정부가 필리핀과 한국 정부의 전투기 계약을 불편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대만의 해외 무기 도입을 강력히 반발해왔고 주변국들의 무기 도입도 알게 모르게 방해해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필리핀이 한국 전투기를 추가 도입한다고 하자 필리핀과의 외교 관계는 경색이 되고 중국 지도부도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과거 슬로바키아가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결정했을 때도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이미 회담 장소와 시간까지 정해진 슬로바키아 총리와의 면담을 취소했는데요. 한마디로 불쾌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너희 나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감히 뜻을 거슬렀다는 것인데요. 돈을 공짜로 뿌린 것도 아니고 사채업자처럼 알맹이만 빼먹으면서 어이없는 갑질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역시 이번 전투기 도입 발표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불편했던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FA-50을 구매한 이유가 단지 중국이 싫어서라거나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 세계는 지금 무한 군비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넓은 국경을 관리해야 하는 필리핀은 경제적이고 강력한 항공전력이 필요했는데 FA-50을 구입했던 여러 국가가 FA-50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고 미공군도 진지하게 FA-50의 구입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산 무기에서 미래를 본 것입니다.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 수 없어 보잉이나 로키드 같은 미국 기업들이나 러시아, 중국의 방산업체들의 오만한 태도에 갑질을 당하는 국가들에게 한국의 FA-50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중한 존재인데요. 2021년 7월 태국과 인니가 각기 2대와 6대 T-50 계열 전투기를 추가 구매했으며 이라크 역시 한국과 3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후속 운영 지원 계약을 맺은 것도 이런 만족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이라크는 FA-50의 이라크 수출판인 T-50 바이큐의 정비와 군수 지원 그리고 군수품 관리 프로그램 제공과 신규 조종사 및 정비사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는데요. 3년 동안 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우리 돈 약 4천억 상당인 3억 6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3년 12월 FA-50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된 T-50 바이큐 24대를 수출했는데요. 전투기 수명 주기가 감소함에 따라 정비 소요가 늘면서 후속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애초에 전투기 도입 사업은 구매할 때보다 후속 지원받을 때 지출이 더 큰 법인데요. 지금까지 사업 규모가 작았던 이라크와 태국, 인니,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은 큰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계속 도는 돈대로 지불하면서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른 한국의 서비스를 받아보니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 것인데요. 이들 나라의 존재가 한국으로서도 고맙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도전할 수 없는 꾸미 시장에서 고객을 하나하나 늘려감으로써 세계적인 인기몰이와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덕분에 전투기 자체의 성능도 만족하지만 세심하고 철저한 한국인의 집요함으로 완벽한 서비스에 감동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리핀은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FA-50을 자신의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FA-50을 추가 도입할 수밖에 없다면 정치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용하고 싶다는 것이 필리핀 정부의 생각인데요. 두테르테에게 정권을 이양받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일명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17대 대통령은 여전히 정치적 지지 기반은 약하고 반대 여론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독재자였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그는 과거 부통령 선거 당시 부정선거 시비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상대 후보를 음해 필리핀 대법원에서도 망신을 톡톡히 당한 전력이 있는데요. 필리핀의 젊은 유권자들이 아버지 마르코스 대통령의 독재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아버지는 집권이 아니라 정부를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라는 등 독재 시절을 미화시키는 망언도 일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그의 편에 설 수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오랜 해외 생활로 국내 정치 기반이 약한 마르코스 주니어였기에 주변의 도움이 절실했는데요. 대중들에겐 FA50을 타고 내리는 모습을 공개하며 중국에 대항하는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주변국의 군비 강화에 민감한 중국을 자극하여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2013년 필리핀으로 처음 건너간 FA50 12대가 필리핀 공군 재건의 첫걸음이 되었다면 추가 도입될 FA50 12대는 그동안 약자로 평가받던 필리핀의 군사력과 항공전력을 몇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 역시 추가 도입되는 FA50 12대로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남중국해뿐 아니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남부지역의 무슬림 반군 조직까지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는 반응입니다. 즐비한 강대국의 틈에서 우리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던 한국산 전투기가 세계의 평화에 일조하고 자주국방을 고민하는 약소국들에게 해법을 제시했단 사실에 가슴이 웅장하고 뿌듯해지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노력과 성과가 이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